네, 이제 오늘 우리 저녁 시간에 마지막 또 손님 모실 때가 됐습니다. 조선의 국모로 이름을 날리신 우리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 오늘은 항공 그리고 해운주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항공 해운 얘기는 물론 이제 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조선 분위기 괜찮습니까? 뭐 장 빠질 때 나름 선방하지 않았나요? 장 빠질 때 선방했죠? 네. 장 올라갈 때는 별거 안 하더라고요 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선주는 장 빠질 때 선방하고 있는. 요새 조선은 유가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조선이? 네, 요즘 특히 더 최근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그럼 들어가셨나요? 저요? 네. 아, 저는 거의 모든 섹터가 다 있으니까. 아, 인덱스군요, 네. 인덱스. 조선은 제가 대형주 뺀 인덱스. 그렇죠, 그렇죠. 한조해,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주인가? 그것도 저 계좌 보다 보니까 또 어느새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거. 가끔 보면 나도 모르게 쑥 들어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현대지주는 그건데 정유 쪽에 더 가까운데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 네. 그래요? 네네. 현대 오일뱅크를 가지고 오일뱅크가 있습니다. 가장 큰 그 포션이거든요. 중공업 지주인데? 네. 아 그래요? 이름을 잘못 썼네요. 그 얘는 이렇게 자기네가 무한한지도 슬쩍 속이면서 들어오더라고. 뭔지 몰랐어요. 배당 많이 받으셨겠네요. 아 배당 많이 줍니까 여기?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 현대 오일뱅크. 아 현대 오일뱅크. 하여튼 그런 조선 관련된 주식이 있었습니다만, 여튼 오늘은 이제 항공과 해운 얘기. 항공이 뭐 최근에 그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달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어떻게 계속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느 정도 국제여객이 재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상태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 이제 입국자가 21일부터 그 자가격리가 풀리게 됐는데,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 수요가 전면적으로 아직 재개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그 방역 방향이 결국에는 다 완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대를 하시는 거고요. 워낙 그 뭐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거의 10분의 1 토막까지 갔다가 그나마 국내선을 조금 늘려서 올라온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재개하고 항공기 티켓도 이제 예전보다 많이 비싸진 상황이니까 이걸로 저희가 매출을 일으키게 되면 이제 이익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기대가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대충 그 시점을 혹시 점치세요? 아니면 그거는 일단 뭐 가는 거 보고 체크를 하시나요? 아, 저희는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출국자를 매일매일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항공사들한테 이제 또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언제쯤 다시 띄우실 뭐 예정이냐 이런 거를 여쭤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적으로 여행 수요가 재개될 수 있는 지금 방역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분기 정도까지는 크게 뭐 많이 재개시키거나 이러지는 않는 추세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안 다니던 노선을 다시 놓는다라고 한다면 3분기 정도부터 아마 생각을 좀. 3분기? 네. 아, 그때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 내로 네. 그 예전에 안 그 중단했던 노선이 전체 다 그 재개될 가능성은 네, 없습니다. 네, 그보다 이제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살아나는 느낌은 좀 분명히 있을 네. 게 이제 3분기 정도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3분기 정도에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그나마 좀 이렇게 살아 돌아간다, 피 돈다, 요 정도 느낌이라면 항공주는 너무 일찍 빨리 가격 오른 거 아닙니까? 실제로 시총을 보면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피해를 봤던 거 대비해서는 기대감이 한 절반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어디 샵 다니시냐고 지금 질문이 좀 많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디 공개 가능하시면 알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들어가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에 내 얘기는 맨날 이렇게 네. 넘어가 맨날. 아니 예. 아 민망하실까 봐 제가. 네. 어디 샵 다니시냐. 아, 그 얘기해야 되나요? 네. 아니 그 굉장히 오늘 저 시청자분들이 아, 저도 피부과 갔다 왔는데요. 네. 아 피부과가 아니라 샵, 쉐어 샵. 여기 IFC에 있는. IFC. 아 그렇습니까? 네. 네. IFC에 있는 좋은데 다녀오셨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시총이 3조였잖아요. 2019년 말에. 네.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 근데 지금 10조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되게. 이런 변화가 이제 사실은 주가가 막 올라가지고 10조가 되면 좋은데, 또 이렇게 막 어떻게 아무튼 캐피탈 자금을 시장에 조달을 많이 한 거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좀 되는 거고,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손이 쉽게 안 나가는 부분이 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너무너무 좋은데, 대한항공이 지금 화물이 너무 좋은데, 팬데믹이 끝나고 그러면 화물에 대한 어떤, 지금은 공급망 이슈 때문에 더 올라갔지만 화물의 일드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 수익성이 빠질까 봐 이제 화물에서 돈을 엄청 많이 지금 벌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여행이 좋아, 그 여객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상쇄되는 이제 그런 그림들을 사실은 우려하고 있거든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해상 운임이 자꾸 빠지니까 항공 쪽도 지금 운임이 좀 빠지고 있지 않냐고 많이 체크를 하시고, 1분기가 실질적으로 항공 화물 쪽도 비수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그 글로벌로 보는 그런 운임 지표는 실제로 지금 1분기가 되어서 뭐 홍콩발 미국향 뭐 항공 운임 같은 경우는 좀 빠진 상황입니다. 근데 국내에 있는 항공사들이랑 좀 크로스 체크를 해봤을 때는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운임은 빠지지 않고 있는데 물동량은 조금 줄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객이랑 상세가 될 텐데, 여객기가 다니게 되면 그 여객기에 벨리카고에다가 이제 저희가 또 화물을 실어가서 나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객기가 안 다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항공화물이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객이 재개가 되면 이제 화물 쪽은 당연히 내려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해운에서 대단히 가격이랑 운임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제 큰 돈을 버는, 그러니까 역사상 본 적이 없는 그런 시황을 봤는데, 항공시장 쪽은 저희가 과거 한 10년 정도 가격 지표가 오르는 시황을 경험을 못했었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이 많이 늘고 수요도 그거에 맞춰서 늘고. 근데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재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다시 재개가 됐을 때 티켓 비싸다는 얘기 요즘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네. 그런 그 가격을 이제 상향시켜가지고 저희가 그 똑같은 영업을 하게 되면 비용은 옛날보다 느는 게 별로 없을 것이고, 이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전에 못 보던 이익률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사실 여객이 돌아온 게 좋기는 좋은 건가요? 왜냐면 지금 대충 보니까 한 10년 동안 맨날 적자였잖아요,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건 좀 일시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가격이 높은 거는? 아, 가격이 높은 건데요. 네. 네, 저희도 아마 23년까지가 가장 가격이 높은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지금 이제 비행기를 저희가 도입하겠다고 지금 계약을 하면 그 빌려서 쓰는 리스기라고 하더라도 한 도입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국내에 있는 모든 항공사들이 다 기재를 조금씩 줄여놓은 상태인데 이제 재개가 된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 안 굴리고 있는 비행기들부터 일단 굴려야 되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도입 계획이 많이 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기재가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보다 운영하는 기재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되게 제한적이라서 그때까지는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뒤에는 다시 또 이제 경쟁적으로 기재를 들여오고 노선을 늘리고 이렇게 되면서 또 이제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겠죠. 네. 그 아시아나 항공 인수권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일단 국내 공정이 그 허들을 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상태였었는데, 아, 공정거래위원회? 네네. 거기서 아직 뭐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없어요? 조건부 승인을 해줬고요. 조건부? 두 회사를 합치면 이 두 회사만 독점적으로 가는 노선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독과점 이슈를 이제 해결을 하면서 10년 동안 혹시나 다른 항공사가 이 운수권을 나눠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걸 다 이렇게 나눠주는 조건으로. 아, 네. 그래, 대한항공은 그거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네. 대한항공은 그 조건을 받기가 좀 어렵다는 입장인가요? 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승인을 해준 상황이고 이제 기존의 운수권을 그렇게 하면 이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그 많이 걱정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기한도 상당히 길고 그 생각보다 대형 항공사의 운수권을 그렇게 저가 항공사들이 막 엄청 빨리 가져가기도 어렵거든요. 네네. 기재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로 이제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아직까지 승인 몇 군데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다 진행이 되면 원래 하려고 했던 아시아나 항공으로 제3자 지정 유상증자가 들어가는 거고, 합병, 물리적인 합병은 그 뒤에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네.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현재? 저희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대우조선보다는 훨씬 높은 그런 상황인 거죠? 네네. 네.
해외에서도 이렇게 막 크게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렇게까지 막 독과점 문제를 일으킬 만큼의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럼 뭐 항공 뭐 노선이야 뭐 또 해외 항공사들도 얼마든지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화물 이쪽으로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이익을 좀 보고 있다가 거기 네. 이제 여객이 늘어나면 그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좀 있고. 그렇죠. 운임은 예. 무조건 빠질 거니까요. 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화물 운송이 좋으면 추가로 더 그렇게 날르면 안 돼요? 화물도 근데 하고 저희가 여객도 더 하고. 그 물량으로 보면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수화물이라고 표현하는 그 여객기에 화물을 실는 비중이 과거의 코로나 이전에도 한 20% 정도는 됐었는데요. 외국 항공사도 안 들어오고 우리나라 항공기도 여객을 안 가니까 오직 화물을 전문적으로 날르는 그 화물기가 있는 데만 나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쇼티지가 났는데 화물이 통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또 비즈니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시기에 이렇게 확 늘려놓으면 나중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객에서도 그냥 네. 밑에 싣고 가는 거가 충분히 이제 이루어지면 그렇게 돈 받을 그러면 이제 화물 사업 부문의 공급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그 뭐지 그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는 이번 코로나 때 화물로 이제 먹고 살았는데 네네. 그 밑에 이제 저가 항공사 여기도 근데 시가총액이 몇천억 뭐 1조 넘는데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있습니다. 그 그리고 되게 처참해 보이더라고요. 재무제표 보니까. 근데 거기서 좀 어떻게 좀 빛이 보이는데 좀 있으신가요? 어때요? 저희는 그 어쨌든 그 운수권을 배분을 해 주기로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기존에 취향을 하고 있었으니까 수요가 많은 노선을 저희가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그거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되어 있는 저가 항공사들이면 약간 이전에 그냥 단순히 여객을 많이 태우는 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오던 거와 또 다른 이익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기재를 좀 대형기를 도입해서 하이브리드 항공 쪽으로 가는 업체들이 좀 유망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저가 항공사 중에서는 이번에 A330 들여온 티웨이 항공 A330? 네네. 아 에어버스사 네. 330 그 정도면 큰 거죠? 그정 예, 그 좀 더 나 그 호주나 하와이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 그럼 티웨이에서 그러면 좀 긴 노선을 또 운수권을 배분해 달라고 할 수 있죠. 아 네. 그렇습니까? 최근에 제트유가 오르는 거는 좀 괜찮을까요? 지금 뭐 티켓으로 가격 정가 일부 50% 정도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저가 그 대형 항공사들 기준으로 하면 네. 이제 한 50% 정도 전가가 네. 되는데요. 저희가 이게 국토부가 이 티켓 가격에 상한선을 주고 원래 파는 가격은 그 30%에서 한 50% 정도 사이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할인을 많이 해서 팔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거를 만약에 풀프라이스로 팔게 되면 사실 지금 유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가격 전가를 시킬 수 있죠. 저희가 그냥 유료 할증료만 딱 얻는 게 아니라 이 운임 자체가 그러니까 티켓 가격 자체가 되게 유동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뭐 유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티켓 가격이 좀 워낙 많이 오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신고는 네. 그러면 뭐 그냥 대충 쉽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도쿄까지 뭐 요즘 뭐 한 20만 원이 왕복하는데 네. 원래는 한 100만 원 신고해놨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 국토부가 상한선을 그렇게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 안에서는 뭐 80만 원이든 90만 원이든 충분히 할 수도 네.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수요가 폭발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티켓 가격에 대한 저항도 일부 저는 좀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순수 운임은 요즘에 한 20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팔던 가격 대비 200%요? 네. 예전이라고 하면 코로나 그 이전? 코로나 이전에 팔던 가격 대비 100%도 아니고요? 네, 200% 정도. 아, 그러니까 이게 수요 저항이 생길 수도 있다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가수요들이 지금 많겠지만 폭발하겠죠. 펜트업 디맨드가. 근데 한 2년 지나서까지 그 가격을 유지해서 당연히 그건 뭐 못하겠죠. 근데 2년 뒤까지는 하죠. 13년까지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올해 내년만 뭐 23년 내년이죠. 비싸게 네. 팔아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그죠? 만약에 미주 노선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이코노미 기준으로도 한 싸도 한 1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럼 한 300만 원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마 비용이 더 드실 게 이제 유료 할증료도 더 내셔야 될 거고 그 이제 항공으로 뭔가 여행을 하려면 저희가 또 검사 비용으로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
해외를 나간다는 이 행위 하나에 예전보다는 사실 몇 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제 올해 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동안 참았던 수요들은 분명히 좀 나올 거고 네. 네, 그 이후로는 뭐 조금 아니더라도 근데 기름값 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지금의 어떤 그 펜트업 디맨드라고 하는 게 충분히 가격 전가를 용이하게 해주지만 만약에 그 고유가가 계속 유지가 되면 그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군요. 네, 특히나 항공사들은 그 처음으로 저희가 백불유가 갔을 때 그때 이제 워낙 항공료를 많이 쓰니까 원가 중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때 분석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많이 쓰는 항공사가 전체 영업 비용 중에서 한 38%가 유류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비중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 몇 달을 기준으로요? 엄청 커요. 영업 전체 비용 중에 전체. 30% 넘어.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몇 달러 기준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그 유가가 두 배가 되면은 그 38%가 정도, 70% 그러니까 그 원유 네. 100불 정도 기준으로. 네. 아. 예전에 대한항공이 아마 70-80%일 때는 25% 막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그죠? 비용에서 초반에서 초반, 그죠? 네. 전체 비용에서 근데 지금은 대한항공도 30% 넘어 지금은 넘죠. 그러니까 아. 사실은 이게 고유가가 사실은 항공 주가에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줘요. 이렇게 길게 보면 10개월은 영업인지도 되게 작잖아요 이 동네가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오르면 진짜 지금은 화물 네. 때문에 영업이익 두 자릿수만 나오고 있는데 화물이 마진이 너무 좋으니까 줄 데가 없으니까 왜냐면 근데 이제 이 흐름이 끝난 뒤에 이제 여객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것까지는 다 동의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넥스트 스테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내년 한 2년 후에는 이 가격 저항이 계속 소비자들이 계속 수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이 영화 보고서 그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내가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다면 내가 과거에 가서 그 라이트 형제를 격추시키겠다. 이 항공 사람 정말 돈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욕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네. 그런 적이 있었죠. 한 20, 네, 그런 적이 있어요. 항공 사람 엄청 싫어하시는구나. 네? 항공 사람 엄청 싫어하나 봐. 네, 근데 또 웃긴 게 그 항공 그 사를 또 사가지고 또 엄청 네. 고생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 워렌 버핏이? 네. 그거를 약간 금융위기 이럴 때마다 꼭 맞아요. 그 되게 먼저 사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맨날 투표하면서 엄청 파시잖아요, 시장에다 맞아요.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꼭 손해 보고 파십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보면 딱 언제나 투자가 성공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네. 그분은 네. 항공주는 네. 확실히 못해요, 이 할아버지가. 네. 약간 베팅을 그랬잖아요, 그 항공주에는 엄청 그렇게 베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철도 항공 이런 거 다 움직이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분은 움직이는 거 말고 안 움직이는 거 투자하실 때 좋아요. 움직이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철도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막 하고 그러는데 뭔가 그때는 헤지펀드 매니저처럼 얘기해요. 한 다음에 네, 세상에 큰 변화다. 자기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발견했어. 그래놓고 손절 치죠. 의외로 버핏 손절 되게 많이 칩니다. 네, 맞아요. 맞아. 네, 안 보이는 손절 친 게 안 나와서 그렇지. 버핏이 손절하면 네. 항공주 그때부터 오릅니다. 네. 아, 그래요? 아, 또 오늘 좋은 거 배웠네요. 네. 근데 항공주가 진짜 장기 투자하기에는 아, 정말 어려운 주식이에요. 네. 빡빡. 세상에 모든 걱정거리를 다 안고 있는 주식이야. 세상 그럼요. 전쟁, 테러, 뭐 기타 등등 전염병 다 이제 X가 되는 거죠. 네. 모든 세상에 아, 모든 그 아픔과 유가부터. 뉴스 이런 거를 다 그렇죠. 매크로, 유가, 커머더티 다. 그러니까 규제 산업이라서 네. 가격을 형성하는 거에는 대단히 제약이 많고 그 외부 변수로 인해서 영향은 엄청나게 많이 받는 그런. 그렇죠. 아 이렇게 어려운 거 뭐하러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 안 하면 되는데. 안해 그럼. 근데 한 번 움직일 때 얘도 한 두 배씩 움직이니까. 아 그래요? 상승률이 또 올라갈 때는 또 그렇죠. 아 그때가 됐어요 근데 지금? 아니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이미 두 배 올라가죠? 근데 그 항공 산업이 됐으면 가격 안 가격이 올라가는 사이클을 과거 10년 동안 저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봤을 때 이 가격 증가가 된 펜트업 디맨드가 돌아오면 네. 아마 코로나 기간 동안 잃었던 거 이상의 수입을 아마 2년 사이에 그 벌 수 있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벌 것 같긴 해. 네, 진짜. 것 아, 워렌 버핏이 네. 놀부부 쌈도 손절쳤다는데요? 우리 놀부부 쌈다고 투자하셨었나 봐. 네. 놀부부 쌈? 아 이건 뭐 우리 뭐 채팅창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얼핏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우리의 놀부심보를 한번 제대로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포스코도 들어갔다가 거의 재미 못 보고 나왔어요. 폭스콘? 포스코. 포스코. 네. 포스코 대주셨잖아요. 아, 네. 아 그래요? 네. 깨지진 않았는데 진짜 오래 기다린 것처럼 거의 못 먹고 나왔어요. 저희 회사 중기서 많이 봤죠 오늘. 워렌 버핏이 저희 회사 주신. 어 진짜요? 네, 신형증권. 아, 네. 어 있어요. 워렌 버핏이 샀어요? 아, 같이 산 적이 있었 예전에. 지금은 안 갖고 계시고. 네, 안 갖고 계시고. 네. 거기도 손절 쳤어요. 글쎄요. 잘 좀 해드리시고. 네. 상비성 근데 많이 벌었어요. 2004년 7년 2연절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네.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아 하여튼 뭐 항공주가 여러모로 어려운
그리고 또 챙겨야 될 게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주식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항공이 뭔가 이렇게 좀 투자할 만한 뭐가 빛이 보여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항공은 하지 말고 뭐 다른 거 하라는 말씀 주시러 오신 거예요? 저희는 그 실적이 그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그 국면까지 가져가 볼 만한 그 한 방이 있는 섹터라고 보고 그렇습니까? 네. 아, 항공주도? 항공주 괜찮다 이거죠? 사실력은 어때요? 해운 어때요? 저는 그 사실력 전체적인 부분은 동의는 해요. 그 사실은 이렇게 ASP가 네. 티켓 프라이스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은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맨날 왜냐하면 항공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너무나 공급이 많이 들어왔고 경쟁이 너무 치열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LCC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너무너무 치열했는데, 지금 그런 어떤 경쟁이 굉장히 완화되는 이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항공주들한테 하나의 큰 기회를 줬다. 그 부분은 전 전체적으로 동의하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은. 근데 이제 주가 자체가 이게 참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네. 어려울 때 시가총액이 거의 최대 지금 나왔으니까. 대한항공이 10조는 예전에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대한항공이 아시아의 허브가 된다 그래가지고 2006년인가 7년인가 그때 대한항공이 그때 한 7, 8조까지 한번 그때가 이제 18조 정도 갔었습니다. 그때는 어땠냐면 대한항공이 아시아 모든 항공사 중에 최고 다 먹는다. 중국 그 통로 역할, 환승의 통로 역할. 인천 공항을 허브로 해서. 그렇죠. 그 스토리로 진짜 그때 대한항공 그때 매매 안 샀으면은 진짜 바보 소리 듣고 막 그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대한항공 완전 주도주였거든요. 근데 그때가 7조였던가. 그때가 7조인가 8조인가? 네. 지금 10조 지금 10조예요. 10조네요. 지금 10조. 네. 그러니까 네. 빡빡하죠. 저 사면 뭐 저 목표 주가 내리실 생각이세요, 혹시? 그런 의미로 아까 물어보신 거 같아요. 요즘 그 아침에 하시는 그 징징쇼를 열심히 잘 보고 있는데. 그러세요? 네. 그 휴먼 인덱스는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약간의 책임감 느껴야 됩니다. 그냥 모른 척 웃을 때만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해운 쪽은 어떻습니까? 해운 뭐 HMM 뭐 엄청 난리 났었잖아요. 네. 해운은 어떻게 올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는 작년에는 좀 안 좋게 보는 톤을 좀 유지를 했었고요. 이번에 4분기 실적 나올 때 이제 의견을 상향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운임은 요즘 매주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임이? 네. 아, 뭐 해결이 좀 됐어요, 해운이? 적체 현상은 좀 많이 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운임이 작년에 시작할 때 그 컨테이너 운임이 2000대로 시작을 했다가 5500까지 네. 갔었거든요. 5000대 초반까지. 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7일 날 딱 고점 찍고 그 뒤로 지금 한 9번 10번 오늘까지도 해서 한 10주 연속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적체 현상이 풀리기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률이 막 60%씩 나왔었으니까 그 정도의 운임이 계속 유지되기는 당연히 어려운 거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작년에는 어쨌든 그렇게 적체 현상으로 인해서 실제로 물동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9월부터 12월까지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4개월 연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1, 2월이 원래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적체가 좀 풀리니까 물동량은 지금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기저효과와 기고효과를 모두 다 보내버리고 올해 2분기에도 물동량이 늘어주면 그러면 시장이 정상화되는데 경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결국 적체 현상이 풀려가지고 잘 돌아다니는데 날릴 화물은 별로 없었네라고 되면 이제 시황을 좀 안 좋게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조금 전자 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좀 긍정적이니까 하방 리스크보다는 네.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근데 해운 같은 경우 뭐 우리가 지나가는 저 택시 잡듯이 이렇게 갑자기 뭐 야, 배 있네? 뭐 우리 거 좀 실어줘 이렇게는 안 할 거고, 예를 들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게 계약에 의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는 전기버스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이고요. 네. 매 그 동일한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날 10시에 출발 이렇게 되면 그럼 거기에 네. 실을 저 거기에, 화물 있으면 다 싣는 예, 거예요? 그냥? 거기에 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이 박스마다 화물의 주인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전기버스니까 정거장에 서 있으면 이 여러 손님이 이제 타는 거죠. 아,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원자재를 수송하는 뭐 벌크나 원유 수송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리 계약에 의해서 이제 가는 거. 그거는 이제 택시처럼 저 이거 날라 주세요라고 네, 하면 네. 이제 와 가지고 실은. 아, 그러면 물동량이 얼마나 늘지는 사실
몇 달 뒤 거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겠군요. 어렵다고 보아야 되지만 이제 이 화물이 뭐 때문에 늘어나는지에 대한 네. 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 전체 화물 중에서 컨테이너 쪽은 한 60%가 하우징 관련 화물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의 부동산 경기가 좀 꺾이지 않으면 사실 그리고 소비재, 그러니까 저희가 소비해야 되는 거 그런 데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완전 제품 뭐 이런 것들. 하우징 관련이라고 하면 뭐 집 짓는데? 건자재. 아 그게 네, 가구 60%나 돼요? 네, 그게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하우징 관련 화물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한진해운이 이제 파산해서 상장 폐지고 되고 이러기 전에는 그 미국의 주택 경기 지표랑 한진해운의 그 주가랑 거의 동행하다시피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 해운이 네. 어려운 게 이 BDI 이런 거를 이런 얘기 들으면 살 게 없어, 살 게 네. 없어. 아니 아니 다 어려워. 어려운 게 어려워. 아니 사지 말란 말 얘기 아니고요. 어려운 게 뭐냐면 이 BDI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가가 네. 연동이 너무 이게 크다 보니까 네. 우리가 또 BDI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이제 또 사야 되고 물론 밸류에이션이 그 다음 문제고 BDI는 발틱 운임 지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팬데믹도 너무 급락했다가 정말 많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빠졌다가 막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네. 이제 사실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매크로의 어떤 이 BDI 지표에 대해서 또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예측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예측대로 잘 안 돼요. 계절성은 확실히 또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운주들이 다 절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를 보면 중국 해운주나 막 이렇게 보면 정말 싸요. 그냥 진짜 뭐 HMM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조 단위를 넘게 벌지만 진짜로 그 엄청 PER 막 두 배 세 배. 페노션도 지금 뭐 굉장히 좀 페노션은 그나마 그래도 네. 사업을 굉장히 비즈니스를 좀 세련되게 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예측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엄기화 연구원님이 이제 계속 해운주를 아마 말씀하시면서도 아마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긴 한데. 아니 혹시 저 정프로 뭐 못 사게 하려고 누가 저 꽂은 거예요? 아니요. 김프로님 여기다 아니요. 꽂았나? 사셔도 됩니다. 정영진 뭐 못 사게 하려고. 페노션은 가격 매력은 있긴 해요. 네. 아 그렇습니까? 투자의 책임은 그, 본인이지. 지금 막 생각났는데 그 BDI 그 볼틱 여기 왜 들어가죠? 거의 되게 듣보자 국가들이잖아요. 볼틱들은 아, 동유럽 이쪽에. 그 히스토리... 거래소가 발틱 거래소. 아 그래요? 네, 거래소가 있잖아요 거기. 네, 거래소가 있습니다. 아 그러잖아 우리 저. 징징쇼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 징징쇼는요 아침 9시 한 20분쯤 합니다. 아침 9시 저 가장 개장하고 염승환이 사랑 뭐 이거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시간을 좀 하는 건데 이건 사실 그냥 정말 저 개미 투자자분들 혹은 뭐 예, 주린이들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보고 계세요 우리 염경아 위원은? 너무 재밌더라고요. 징징쇼를 보고 계셔. 약간 그날 이제 그 종목 나오면 당첨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징징쇼에서 지금 뭐 제가 갖고 있는 종목 하나 나올 때마다 그 종목 토론방에 난리가 납니다. 정프로 ETF 편입 뭐 이러면서 아 정프로한테 너무한다고 막 이런 댓글들도 있고. 그렇군요. 탁프로님 관심이 없어 네. 일단. 네. 이게. 네 아니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니 뭐 안 봐도 돼요. 네, 네. 아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도 징징쇼의 정체를 모르고 있어요. 몰라. 저 오늘 처음 방금 알았어요. 아 저 아까 네.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징징쇼에서 아 아침에 좀 징징되셨나 정프로님이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식 프로그램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 내가? 왜냐면은 네, 네. 그 본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말 조심하세요. 주식으로 돈 번 적이 없다니요. 제가 얼마 전까지 아직 뭐 그러니까 실현은 안 했는데. 아. 지금 한 20% 오르네 있어요. 지금. 오, 네. 아니 정프로님 스타일이 한 방이 있긴 해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 방 있는 스타일이시잖아요. 투자 스타일. 약간 좀 모르는... 아니요, 저는 좀 존중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말을 좀 더듬었네요. 네. 그 예전에 그 2007년도에 네. 그때 BDI가 그때 만 넘고 이제 그때 제가 한참 정말 해운주 투자 많이 했는데 이제 다시는. 이제 BDI가 그렇게 못 올 것 같은데 팬데믹 때 한 5, 6천 가는 거 보고 역시 이게 참 재미있구나 하는데 투자는 너무 어렵다. 해운이? 네 그렇죠. 그리고 해운 안 살게. 아니 안 살게. 아 안 산다고. 근데 보면 이제 글로벌이 공매도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또 해운주예요. 맞아요. 근데 공매도가 또 엄청 많이 깨집니다. 해운주에. 왜냐하면 아, 피크아웃 했네. 그래놓고 아, 오를 때도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네, 피크아웃 네. 했네. 올리는구나. 쫓이는데
너무 숫자가 잘 나오니까 무슨 피크아웃이야 하면 다시 한번 반등할 때 HMM 이런 거 한번 나오면 이제 다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전체 주식수 중에 항상 한 12%쯤 대차장고. 네, 언제나 이런 정도 수준으로. 언제나. 왜냐하면 되게 이거 또 피크아웃 했다 그러면 또 쇼치고 싶은 사람도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빠질 때 또 시원하게 빠지거든. 네. 아 그래요? 네. 아, 해운도 어렵네 그죠? 네 해운이 네. 쉬운 게 없네요. 대신 근데 이 사이클을 잘 보시는 분들은 네. 되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건 뭐 능력인 것 같아요. 트레이딩 잘할 수 있으면 숫자가 일단 나오긴 하니까 지금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살 거 뭐 있어요 나? 네? 네? 프로님 나 뭐 살 거 네? 있어? 아 지금요? 네. 지금 펜오션 한번 다시 잘 해보죠. 우리 엉겨. 제 탑픽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네네. 펜오션이 네. 아, 네. 아, 그래? 펜오션 뭐 뭔데요? 펜오션이 왜 좋아요 지금? 네? 펜오션. 아, 사실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안 살게 안 살게 얘기해 봐요. 아, 펜오션은 네. 그 벌크 선사고요. 원자재를 주로 벌크 선사. 네. 네. 원자재를 주로 수송하는 회사고 네. 한 전체 운영 선대가 한 300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그 척수를 운영을 하려면 사실 영업 노하우가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매뉴얼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네. 영업력이 좀 있는 그런 편이고요. 장기 운송 계약도 하고 이제 스팟 영업도 하고 그리고 화주에 대한 저변이 상당히 넓고 글로벌에서 이 정도 그러니까 중국의 해운사 정도를 좀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탑3 안에 드는 정도의 그런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카고의 밸류가 올라가면 사실 운임은 따라서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펜오션. 유가가 높다고들 걱정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BDI는 유가를 상당히 많이 추종합니다. 결국에는 비용이 오르면 그거를 이제 운임에 전가를 시킬 수 있고 항공과 달리 완전 경쟁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올라갈 때 뭐 운임이 뭐 10배도 뛰고 뭐 3배도 뛰고 뭐 이런 게 되게 쉬운 부분. 원래 펜오션이 펜오션이 아니죠. 이름 회사 이름이 바뀌었죠. 가장 최초에는 범양상선이었어요. 범양상선. 예, STX 그룹의 조금 전에 정프로님이 저 펜오션을 적으신 다음에 동그라미를 치셨습니다. STX 그룹에 잘 안 좋아져가지고 펜오션이 따로 이제 나온 거고. STX. 네네. 펜오션이 근데 저도 되게 이제 오래 보다 보면서 이제 펜오션이 스마트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약간 회사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거든요. 적당히 BDI 시황을 따라가면서 이 지금 어떻게 그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엄청 많이 쌓여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엄청 어려울 때도 그래도 돈을 적자를 안 낼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보긴 봐요. 근데 이런 어떤 회사에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은 장기적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BDI 빠지면 쭉 빠지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감내를 해야죠. 아 펜오션 028676 6700 아 028670 6780원이네요. 6780원 678 좋네 이게. 그래프를 딱 보니까 들어가도 괜찮겠네요. 최고가 3년 내 8,920원이었고 제가 딱 요 정도 가격대를 좋아하거든요. 왜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그러니까 6,000원에서 6,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요 정도가 내가 막 1,000주씩 막 이렇게 땡길 수 있는 6,000에서 15,000을 피하라. 그 투자 금액이? 네, 그 내가 막 살려고 했는데 30주밖에 못 사. 이름 난 못 사겠어. 근데 일단 내가 한 1000주, 500주 막 이렇게 쭉쭉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전 좋더라고요. 아, 대주주가 되시는 거군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막 샀는데 막 15주 사고 막 24 이렇게 하면 저는 주식 하는 맛이 안 납니다. 500주, 1000주씩 막 이렇게. 펜오션 게시판 괜찮나요, 지금? 펜오션 게시판은 제가 한번 아직까지는 뭐 제가 들어간 건 아니니까요. 네. 벌써 올라왔네요. 근데 비상 3% 정프로 관심 종목 등급. 예, 비상 긴급 지금 하나. 야, 진짜 빠르다. 예, 진짜. 예. 엄청나. 제가 지금 발표한 종목들 진짜 발표한 종목들 지금 토론방감 난립니다 지금. 예. 근데 매일 BDI 체크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거 굉장히 귀찮아요. 운임이 매일매일 발표돼요. 귀찮은 일인데. 이건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네, 저는 이게 일이지만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거 매일. 10년 들고 있을 주식 아니면 10분도 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0년... 아니 그 뭐 매일매일 그거 확인하면서 10년... 그것도 워렌 버핏 한 말이네요. 네. 그렇게? 지금까지 저희가 이 해운주는 그렇게 장기 투자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토록 했는데 회사가 해운주는 많이 없어진 회사 되게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페노션은 물론 아니겠지만 네. 해운이 말씀을 하시지만 서로 이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으시는군요. 그러니까 내 계좌가 이 모양이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해운주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비상이네요. 펜오션. 아, 이름 좋은데요. 네, 펜오션. 자, 그러면 범양상선에서 이름을 바꾼 펜오션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 그리고 해운 쪽으로 또 재밌고 즐겁게 방송해 주신 IFC에서 머리하신 우리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